여러분,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러닝맨 2019 1학년 디딤 학습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진윤호 선생님입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Well, the big concert is over. I heard it was very successful, but the concert site was covered with trash. 대규모 콘서트가 끝이 났어. I heard, 나는 들었어. It was very successful. 그것이 아주 성공적이라는 것을 들었어. 자, 나는 들었어. 그것이 아주 성공이었다고. 여기 보면 나는 들었다. 주어 동사 왔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이 사이에 접속사 대시 원래 있어야 되는데, 쓰지 않은 어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concert site. The concert site was covered with trash. 하지만 콘서트 장소, 이 사이트를 우리는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콘서트 장소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은 was covered with trash.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로 뒤덮였어. cover 하면은 이게 덮다라는 뜻이죠. 덮다라는 뜻에서 추상적인 단어로 많이 이렇게 갑니다. 막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정도만 일단 또 다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was covered with trash. 쓰레기로 was covered, 뒤덮였다라는 뜻이죠. Tell me more about that, Mike. 나에게 말해줘. 명령문이죠. 무엇에 대해 말해달라는 거냐면 more, 더 많이. 을 말해달라. About that. 그것에 대해. 마이크야. Yes, Lisa. You are right. 그래, Lisa. 너의 말이 맞아. Right. Now I'm back at Riverside Park, the concert site. 이제 나는 I'm back. 돌아가고 있어. Riverside 공원에서 돌아가고 있어. The concert site.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 큰마는 심표는 이게 즉이 꼴을 말하는 겁니다. 콘서트 장소였던 사이트가 장소라고 이야기했죠. As you can see, 너도 알다시피. As you can see는 외웁니다. 너도 알다시피. There is trash everywhere. There is는 장소를 나타낸다. 여기 이 주어가 뒤에 따라옵니다. 유도 부사라고 하는데요. 주어가 뒤에 있죠. 쓰레기가 널려 있어. Everywhere 하면 사방에라는 뜻이죠.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어. It's all from the concert. 이 모든 것들이, it's all, 이것들은 모두 다 from concert, 콘서트에서 온 것들이야. 모두 콘서트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Until yesterday, this whole area was clean. 이렇게 슬래시 합니다. 어제까지. This whole area, 이곳 전체 지역은 깨끗했어. 그런데 이제 콘서트 때문에 쓰레기가 엉망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That's terrible. What exactly happened, Mike? That's terrible. Terrible 하면 큰일이구나. 근데 이거 같이 묶어서 기억합니다. That's terrible 하면 큰일이구나. What exactly happened, Mike? 자, 모양을 잘 보세요. What은 의문사죠, 그죠?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났니? 마이크? 자, happen.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주어 다음에 happen 이렇게 옵니다. 주어가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arise와 유사한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Last night, hip-hop concert was held. 자, held 하면은 이게 어떤 hold에서 수동태가 된 건데요. hold는 잡다라는 뜻인데요.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a hip-hop concert was held. 개최되었어. was held니까 수동태 모양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Many people had a good time, but after the event, they left all their trash behind.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모양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had 가졌다, 과거형이죠. 좋은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는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But after 하지만 자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버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뒤에도 문장이 와야 됩니다. But after the event, 공연이 끝난 후 they left all their trash behind. 주어 left 동사 목적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뒤에 남겨두었다. left behind를 같이 연결합니다. left behind를 내서 뒤에 남겨두었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의 모든 쓰레기를 뒤에 남겨두었다. 이 trash는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 계속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셀수 없는 말을 쓸 때, 이렇게 s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수 취급하고 복수로 이렇게, 셀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합니다. So the ground is covered with paper cups, plates, and plastic bottles. 그래서 그 땅은 is covered with 뒤덮이다라는 뜻입니다. is covered 뒤덮이다. 무엇으로 뒤덮였냐면은 paper cups, plates, and plastic bottles로 뒤덮였다. 우리 콘서트장 가면은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죠.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이겠죠. plates 하면은 뭘까요, 이거? 널빤지. 그리고 plastic bottles 하면은 물병이 되겠습니다. 물병으로 가득 찼다. 예,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을 지금 쭉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그 모의고사를 치든지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로물고 뭐 이런 저런 것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저런 것들 하고 해석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 trash라고 이야기했잖아요. trash를 남겼다고 했죠. 그럼 얘들은 당연히 이런 저런 것들은 trash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자세히 해석하지는 않고 넘어가는 게 속독에 도움이 됩니다. What a shame. This happens all the time. What a shame 하면 그거 참안 됐구나. 그거 안 됐구나. 기억합니다. 이 일은 주어의 happen은 주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All time 항상 일어나지. Do you know what the city will do to solve the problem?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자, do you know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하는 어구는 하나의 이렇게 보세요. 이 what이 끄는 what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기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 그러니까 기차가 한 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는 한 대의 기차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는 한 덩어리로 what이 이끄는 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what이 이끄는 절이다. what 명사절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처럼 know의 목적 위치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알고 있니 이렇게 합니다. 뜻은 뭐냐면은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무슨 일을 할지 너는 알고 있니? 뭐 하기 위해서 to 앞에 슬래시합니다. to solve 하면 해결하다 라는 뜻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슨 일을 할지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The city has asked people to submit their creative ideas on this site. 도시, 여기서 시죠. 시는 ask people to submit. 요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ask가 여기서는 요구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구하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되게 ask 하면 묻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묻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ask는 묻다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want의 뜻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양도 잘 보세요. ask people summit 했죠.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어구입니다. 선생님이 1강에서 1강 upper part를 보면은 motivate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어구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죠? 의미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잘 기억을 합니다. 이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 대상용어, to 부정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개 이 자리에는 사람이 오죠, 사람.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이 행위, to 부정사 행위 하도록 자극하다, 조언하다, 허락하다, 할수 있게 하다, 강요하다, 명령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ask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to 부정사하도록 요구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서밋하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 어디에 제출하냐면 웹사이트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Hopefully, we can find creative solutions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gain. 바라건대, hopefully 하면 바라건대라는 뜻이죠. We can find, 우리는 찾을 수 있어. Creative solutions, 창의적인 해결책을. To prevent,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to 부정사예요.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gain. 이 문장은 외웁니다. 그냥.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gain.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prevent는 prevent, stop, 다음에 목적어 from ing. 목적어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의미가 뭐냐면 A가 물결하지 않도록 막다, 예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해프닝 하지 않도록, 이게 해프닝이 ing가 되었죠. 발생하지,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뭐죠? 이런 콘서트와 같은 공연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넛지 라이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넛지 라이팅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선생님 했죠. 그리고 라이팅으로 한번 써내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겠죠, 여러분? Back to you, Lisa. 다음에 봐, Lisa야. 고마워, Mike. 자, 이렇게 해서 디디명상 1강의 강의를 마치고요.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구 어법을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분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분사. 그죠? 복습하겠습니다. 분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역할, 종류인데요. 첫 번째, 분사의 역할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형용사와 같다 했죠? 형용사와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하면 진행형을 만들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have 플러스 pp 해서 완료형을 이렇게 오기도 하죠. ing가 비동사 만나서 진행형, pp가 have랑 만나서 완료형, 이런 수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형용사 앞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예로 들었던 I saw leaves. 자, 수식이란 말을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앞에 yellow라는 형용사를 쓰거나 또 falling이라는 분사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이 명사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했죠. 이 추가 정보를 준다, 이 말이 바로 수식입니다. 수식, 입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는 거. 노랗다는 추가 정보, 떨어진다는 추가 정보. 자, 형사와 같지만은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를 가진다 했죠. 행위. 행위를 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사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사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동사는 행위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분사구문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부사처럼 분사구문으로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는 이 명사,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 행위의 그 관계에 따라서 능동과 진행의 관계면 현재 분사로 수식을 하고요. 명사를 수동과 완료의 관계면 과거 분사로 수식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I saw falling leaves. I saw fallen leaves. 자,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의 이 관계를 보세요. 얘가 얘를 수식하죠. 이때 수식받는 명사의 그 분사 행위,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분사 ing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PP가 명사를 수식하죠. 수식받는 명사 입들과 떨어지다는 그 분사 의미가 완료된 의미. 아침에 나가보니까 입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라서 과거분사로 수식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습니다. 능동이든 진행이든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현재 분사로 수식할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수동이든 완료든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과거분사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거랑 약간만 좀 다르게 하나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 행위 의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받는 명사 A와 분사 행위 B,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수식받는 명사의 분사 행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말고요. 수식받는 명사 A와 분사 행위 B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인지, 이 둘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이것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만 일단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빈칸만 여러분이 잘 채워서 이 문장을 완성하면 분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연습하십시오. He put some vegetables into the boiling water. 그는 몇 가지 야채들을 끓는 물에 넣었다. 지금 보세요. 분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수식받는 명사는 누굽니까? water죠. 이 water를 A라고 하겠습니다. 분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수식받는 명사는 A라고 하고 분사는 B라고 하겠습니다. 이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물을, 수식받는 명사는 물과 그 분사 행위 끓다 는그 의미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진행 관계 있죠. 지금 끓고 있다. 진행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로 수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수식받는 명사는 무조건 A라고 하고 분사는 B라고 하면은 A와 B의 관계가 진행이므로 현재 분사로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수식자, 이 지금 여기 분사가 여기 있죠. 분사에 수식받는 애는 leaves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그럼 명사가 A고 분사는 B라 합시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따져보는 거죠.
수식받는 명사 입들과 분사형이 떨어지다 는 의미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슨 관계이냐면은 완료 관계에 있으므로 과거 분사로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해볼까요? 분사 singing a song에 지금 분사 어구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분사형이 singing이죠. a guy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guy를 A라 보고요. sing을 B라 봅시다. A와 B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수식받는 명사, 남자, 사람이라 해도 되지만, 남자와 B, 노래하다의 의미가 진행 관계에 있으므로, 뭐, 이건 능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능동 관계에 있으므로, 둘다 맞다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로 수식한다. 됐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I touched his arm injured outside 했어요. 분사 여기 있습니다. 얘가 수식하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분사는 명사를 잘 찾아야 돼요. A라고 보고요. 분사는 B라고 하겠습니다. 수식받는 명사 8이죠, 8. 8과 분사형이 부상입히다. 입힌다는 의미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수동 관계에 있으므로. 혹은 이 완료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그의 팔은 이미 밖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남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경우니까 수동이든 완료든 상관없습니다. 수동 혹은 완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관계에 있으므로 과거분사로 수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말로 표현할 줄 알면 분사에 대해서 1강에서 가르친 학습 목표는 충분히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